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오는 27일 계산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전국 국악경연대회인 제5회 계양산 국악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국악제는 2015년 계양 정명 800년을 맞이하여 계양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고자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과 전통을 나타낼 수 있는 국악을 주제로 만든 축제입니다. 올해의 국악제는 봄철 계양산 자락에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인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더불어 유명한 국악인들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과 지역 국악인들의 발표회인 국악 한마당 등 국악과 관련된 행사를 계산체육공원과 그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계양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과 구민들이 어우러져 우리 가락에 멋들어진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축제를 찾는 관람객이 유구한 전통예술의 멋을 즐기는 자리를 만들고 계양산 국악제가 계양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5일 봄철 나무 심기 기간을 맞이하여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고 구민과 소통의 장으로서 제74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계양구 산림욕장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과 시 구의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가하여 편백나무 470주, 미선나무 500주와 야생화 2000본을 심어 산림치유 효과를 증진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농작물 태우기, 입산자 실화 등에 대한 산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산불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욱 하였습니다. 구 관계자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통하여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 도시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는 농협경제지주 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구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2019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3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2019년도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11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10시에서 17시까지 계양구청 남측광장에서 계양농협과 관내 농가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하여 쌀, 제철 과일류, 채소류, 버섯 등을 판매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양구와 자매결연인 영월군이 새롭게 참여하고 영월군 특산물인 사과, 잣, 잡곡류 등을 판매하여 직거래장터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